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들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폐업도 많긴 한데 폐업보다 창업이 지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창업자들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폐업률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8년 상반기에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600여 개 정도, 600여 개 가맹 본사가 문을 닫았어요. 폐업을 했다는 거죠.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늘어나서 한 해 거의 1000개 정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마다 1000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참 재밌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마다 1000개씩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 보시다 보면 알게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를 꼽자면 IMF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 경제가 조금은 회복됐을 때 그 단계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시대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명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 명퇴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은 어느 정도 있겠다. 그런데 장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 문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때는 프랜차이즈들의 먹잇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본사에 전화가 와서 본사로 찾아와서 아, 내 퇴직금을 좀 줄 테니까 뭐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 영상이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그 프랜차이즈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폐 땡땡땡땡 치킨이면 그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됐어요. 장사는 잘 되는지, 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접근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비용이면 비용, 절차면 절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점주님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본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약간 게지랄 떨어놓은 그런 정보성 글들도 엄청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뭐 밴드나 카페 이런 데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90년대만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쉽게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신문이었어요. TV는 사실 광고 단가가 그때 당시에도 엄청 비쌌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빼고는 중소 프랜차이즈들은 감히 엄두를 못 냈었죠. 중소 푸차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다가 뭐 지면마다 그 다음에 크기마다 광고 단가가 달랐겠지만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주면 좀 크게 내줍니다. 그렇게 광고 한번 내고 나면 거의 수백 명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에서 몇십 명만 잡아도 돈이 되죠. 광고 단가는 뽑고도 충분히 남죠. 그래서 그때는 신문에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요즘 신문 보고 전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신문에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신문보다 더 좋은 매체들이 엄청 넘쳐나기 때문이죠. 핸드폰만 꺼내서 뭐 조금 치고 땅 치면은 쭉 나오니까 굳이 신문에다가 그렇게 광고할 필요가 없죠. 대형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TV 광고를 많이 하죠. 수억에서 수십억씩 쏟아붓는 거예요. 1년 예산으로 광고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습니다. 영화 PPL도 하고 뭐 드라마는 사실 그 드라마 안에 그 회사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다니고 있어요. 참 재밌죠. 마케팅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지금은 이제 포화 시장에 이르렀거든요. 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뛰어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폐업률이 올라가는 게 다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많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니까요. 웬만한 영업사원이 와서 뭐 입을 턴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업사원들의 말이 거의 신격화돼서 많이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자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대부분 믿고 그냥 따라갔었죠. 사실 지금도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말을 거의 100%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를 아예 몰랐을 때랑 내가 유튜브를 알고 나서일 때랑 유튜브를 뭐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들을 때랑 그리고 자기 전에 조금씩 보고 출퇴근하면서 귀로만 들어도 정보가 계속 내 머리에 들어오니까요. 물론 가릴 건 가려가면서 들어야 되죠. 워낙 이 쌍마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가려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개설 마진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개설 마진을 당당하게 받았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이 개설 마진을 받는다고 얘기를 아예 못합니다. 심지어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인테리어비 무료, 인테리어비 무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창업 지원금 혜택, 또 뭐 있더라? 뭐 어쨌든 엄청 많아요. 엄청 무료로 많이 해준다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료도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보증금도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뭐 그 외 기타 별게 다 있죠. 근데 이렇게 무료라고 지원금을 많이 해준다고 이런 걸 다 믿으면 안 되죠. 뭐 어디선가는 그 마진을 뽑아서 먹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카피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뭐 하나 좀 인기를 끌면 그 카피 브랜드가 갑자기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 나눠먹기가 되죠. 대부분 보면 후발주자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올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회사 아이템 괜찮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회사 규모도 작고 자본금도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는 뭐 회사 규모도 크고 자본금도 빵빵하고 투자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원조 브랜드가 사실상 버텨내질 못해요. 대형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후발주자라는 게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괜찮은 아이템이다 싶으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포화 시장일수록 거기에서 새롭게 새싹처럼 태어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에 맞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뭐랄까, 뭐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감성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상업성이 없어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죠. 왜냐하면 내가 가맹점주인데 우리 프랜차이즈가 나한테서 뭐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걸 내가 알아버리면 사실 그 프랜차이즈 하기 싫죠. 그런데 굉장히 상업성도 없어 보이고 가맹점 친화적이고 나한테서 그렇게 마진도 많이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얻는 혜택은 많고,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우리는 정보를 올리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 대신에 이 영상을 보려면 처음에 나오는 광고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선택사항이죠. 스킵을 눌러버리면 그 광고 비용이 유튜브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 중에 기기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박람회 관련해서 뭐 짧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서 박람회 이렇게 단어를 치다 보니까 이 박람회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박람회에 가보면 거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할인 혜택, 공짜, 무료 지원 이런 것들로 그냥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예전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람회에서 얻을 정보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심심하면 한 번씩 가볼만 하지만 뭐 대단한 걸 찾으려고 간다면 그거는 좀 비추천이에요. 정보 습득 차원에서 뭐 작은 정보라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가보는 건 좀 추천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창업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효용성 있는 아이템을 찾으러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박람회를 가다 보면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매장만 오픈시켜주고 나몰라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그렇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아, 대출 알아봐 줄 테니까 대출 하라고, 그리고 돈이 조금 뭐 적당해도 아, 나중에 추가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뭐 대출을 하라고, 그렇게 또 대출을 부추깁니다. 이자 쌀 때 대출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뭐 추가비도 들어가고 뭐 주방 설비할 때도 또 추가비 또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설명했던 창업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맹 본사들은 머지않아 아마 문을 다 닫을 거예요. 바로 우리처럼 똑똑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말이죠. 뭐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더 많이 내주어야 되고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생 경영이라는 말을 그냥 겉으로만 하는 가맹 본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